결정짓는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요. 자, 현재 이대로 끝나게 되면 전북이 우승입니다. 신광훈 뒷공 맞죠? 들어왔어요. 정조구 등지고 잡습니다. 안쪽으로 퇴. 자, 쇄도하면서 그대로 아유 스팅을 때리고 다시 슛 잡아냅니다. 송범근의 선방. 아, 엄청난 슈팅을 송범근이 막아냈습니다. 지금 직선적인 패스가 문전 앞에 들어오니까 정조욱 선수도 욕심내지 않고 꺾어줬고 네. 마지막에 김현욱의 슈팅을 송범근이 선방을 했습니다. 여기서 두 선수가 네. 몸을 날려서 상대의 슈팅 자체를 좀 무산을 시켰는데 빠져들어나가는 김현욱에게 김현욱의 슈팅을 송범근이 선방을 했습니다. 전북 팬들 아찔하게 했던 슈팅이 하나 나왔는데요. 송범근이 막아내고 아쉬워하는 김병수 감독. 자, 그러면서 지금 한 선수가 쓰러졌는데요. 이 볼을 차지하기 위해 전북 네. 수비수 또 강원의 공격수들이 엉키면서 몸싸움 과정이 펼쳐지고 이 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김현욱에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혁 선수인가요? 일단 천천히 일어납니다. 벤치에 괜찮다는 사인을 네. 보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정혁 오늘 아기를 데리고 엄마인 이유경 아나운서가 와서 또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. 지금 얼굴 네. 코 밑에 쪽에도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는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네.